다섯 줄의 참치 김밥을 만들 건데요. 우선 재료로는 참치 한 캔, 샐러리 다섯 개 분량, 단무지 다섯 개 분량, 삶은 계란 세 개, 베이비 상추, 마요네즈, 그리고 후추와 소금을 준비합니다. 작은 볼에 삶은 계란을 넣어 잘게 부셔줍니다. 단무지는 키친타올에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참, 샐러리로 장아찌도 만드는데 혹시 못 보셨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샐러리도 단무지 옆에 준비해 줍니다. 참치캔 뚜껑을 열어서 그 뚜껑으로 지그시 눌러 안에 있는 물을 제거해 줍니다. 새 참치를 넣어서 안에 들어있는 물을 한 번 더 숟가락으로 눌러 물을 제거한 후 계란에 넣어줍니다. 후추 적당량을 넣어주고 소금도 적당량 넣어줍니다. 마요네즈 4스푼을 넣어준 후에 모든 재료가 뭉쳐있지 않도록 잘 섞어줍니다. 김밥에 들어갈 밥을 준비해 줍니다. 저는 현미와 콩을 섞은 밥으로 준비했습니다. 깨소금 3스푼을 밥에 뿌려주고 참기름 3스푼을 밥에 넣어주고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서 주걱과 스푼으로 내용물이 잘 섞어줍니다. 김밥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한자리에 모아줍니다. 다섯 개의 김밥을 만들 예정이니 잘 섞어놓은 밥을 다섯 덩어리로 나누어줍니다. 김밥 위에 밥을 놓고 뭉치는 부분이 없도록 균등하게 펼쳐줍니다. 밥 위에 상추를 올려줍니다. 숟가락을 이용해 상추 위에 잘 섞어놓은 계란과 참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무지와 샐러리를 올려준 후 김밥을 이용해 꾹꾹 누르면서 김밥을 만들어줍니다. 키친타올에 물을 묻혀
살을 닦아내주면 김밥을 썰 때 부드럽게 잘 썰립니다. 적당한 크기로 김밥을 잘라줍니다. 딸아이 점심 도시락통에 김밥을 담아줍니다. 김밥의 남은 부분은 접시에 따로 모아줍니다. 다시 김밥을 잘라 남편님 도시락에 담아줍니다. 3층으로 가득 담았습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은 접시에 담아 제 점심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